여러분, 안녕하세요. 린디입니다. 네, 지난주 드디어 그 한국어 능력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 뭐지? 맥북에서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스카이프로 스크린쉐어 하면서 결과를 조금 체크할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엄마랑 영상통화를 하면서 결과를 확인했어요. 네, 드디어 나왔는데 저는 5급을, 아니 19, 5급을 땄어요. 네, 한국어 능력시험을 처음 보니까 4급 받을까 싶었는데 네, 결국 5급을 땄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국어 능력시험은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한국말 실력을 보여주지 않은 상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6급을 따는 친구가 있는데 말하기가 너무 힘든 친구예요. 그리고 3급만 받았던 친구는 있지만 정말 말하기가 너무너무 유창해요. 그래서 한국어 시험, 능력 시험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런 거 아예 상관없고 어휘 많이 많이 알아야 되고 쓰기는 정말 정해지고 있는 방법으로 써야 돼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쓰면 안 되고 정말 논리적으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연결 이렇게 말하는데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글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질문은 어떻게 풀리는지 꼭 알아야 돼요. 그냥 어휘를 많이 많이 알면서 그런 상태로 보면 안 되고 그 질문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얼마나 시간을 걸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네, 잘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5급을 따는 걸 되게 행복하지만 아직도 실력이 많이 부족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불구하고 정말 모르는 어휘도 많고 듣기가 괜찮았는데 쓰기도 괜찮았지만 어휘가 어려웠어요. 모르는 단어, 약간, 이거 뭐더, 약간, 뭔가 특별한 단어가 너무 많아서 네, 단어를 조금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책을 썼어요. 한 권이면 OK라고 하는 토픽, 한국어 뱅크? 토픽 준비 책인데요. 교과서. 여기 예를 들어서 쓰기에 어떻게 잘쓸수 있는지, 시험을 보면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고, 읽기 연습 문제도 많고, 가장 좋아했던 것은 여기 문법이 있어요. 무슨 문법을 알아야 네, 시험을 잘볼수 있는지 그런 거써 있으니까 되게 유익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사고 싶으면 그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넣을 테니까 네, 꼭 봐주세요. 이거랑 아이터키 한국어 선생님이랑 그두 가지 방법으로만 공부했어요. 제가 어디서 부족하는지 일단 알아보고 예를 들어서 어휘가 많이 부족하니까 어휘를 많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 어휘 리스트가 있어요. 따로 작은 책이 있는데요. 어휘책. 그 책을 보면서 맨날 열심히 어휘를 외웠는데요. 전 다른 영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한국어 문법을 배우는지 그런 영상도 있고, 그리고 따로 어떻게 어휘를 외웠는지 그런 영상이 있는데 꼭 봐주세요. 네. 그두 가지만 집중하면서 쓰기는 많이 부족한다고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제가 썼던 것을 보여주면서 친구가 이거 괜찮긴 한데 너무 논리적이지도 않고 좀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쓰기를 조금 더잘할수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꼭 선생님한테 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터키에 토픽 시험을 준비를 도와주시는 선생님을 꼭 찾아보고 선생님 없이는 아마도 4급이나 3급 받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쓰는 것을 잘 못한다고 알게 되고 나서 꼭 쓰기를 많이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것은 일주일 한 두, 세번 정도 해보고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네, 실력이 얼마나 나쁜지 아니면 좋은지 얼마나 늘었는지 잘볼수 있어요. 선생님한테서 자주 보내주면, 처음에 이런 수준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수준으로 올라갔는지 잘볼수 있고 동기부여도 많이 생겨요. 그리고 긴 에세이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어가지고 한 일주일 한 번, 두번 정도 써봤어요. 연구도 조금 해보고 주제를 잘 선택하고 그 주제에 관련된 어휘를 많이 공부했어요. 네. 많이 쓰기는 엄청 많이 연습했어요. 일단 교과서는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한국어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 시험을 많이 연습할 것 같아요. 네. 전 시험을 그냥 다운받아서 많이 연습하고 시간을 보면서 연습하는 거 중요해요. 시험을 볼 때는 실제로 보면 시간이 부족할 테니까 네, 꼭 시간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꼭 조심해요. 특히 쓰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네. 사실 결론을 못 썼어요.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결론을 못 썼어요. 아무튼 네. 그리고 선생님은 꼭뭐 필요가 없긴 하지만 저한테는 조금 도와주실 분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네. 수업을 받았어요. 한두 개월 동안 네. 두 개월 동안 쭉 맨날 아니, 맨날 아니라 매주 두 번, 수업을 받았어요. 네, 아이토키로. 혹시 아이토키에 관심 있으시면 디스크립션에 $10 free credit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네, 꼭 봐주세요. So, all in all, I'm very happy that I got level 5 because I know level 6 you need to know super advanced vocabulary. And even though this is not really a reflection of my true level in Korean, I mean, my speaking could be terrible and I don't know it, or my writing could be more creative, but the exam kind of restricts you to write in a very specific way. I'm still glad because I had a goal of achieving between level 4 and 5, and I got level 5, and I'm very happy about that. So overall, to summarize, my three tips for getting a good grade on the topic is knowing how to answer the questions. There is a very set structure for how you need to write an essay, how you need to listen. There's a lot of information available online, like on topic prep exam websites, but the best thing to do is to take timed tests to do the past papers within the time frame, so you know how long it will take you to answer those questions. Then also for me personally, I did take lessons with a tutor, because I just needed someone to kind of check my work and give me advice specifically on mistakes that I was making repeatedly. It's definitely possible to study alone, but I think I learned a lot from her, and I really don't think I would have gotten level 5 if it weren't for her. Those are all my tips. There's not much more to it. I just wanted to share my results with you and say that it really is possible. Remember, it's not a reflection of your actual level, but if this is a goal you are working towards, you can definitely do i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